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27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1월 월말 마지막 일요일 경마입니다. 11월 달이 전체적으로 배당이 좀 다른 달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역시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요. 고배당이 아주 펑펑 터지는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고배당을 여러분들께 좀 하나씩 잡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토요 경마는 초중반전에는 좋았어요. 초중반전에 다섯 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야, 이 후반부에서 삑사리가 좀 또 났습니다. 오늘 뭐 제주 4경주 메인, 서울 2경주의 입급, 뭐 배당이 다 띨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딱히 뭐 배당이 좀 좋은 게 있어야 여러분들께 자랑을 좀 하겠는데, 좀 더 꾸리꾸리한 배당으로 다섯 개가 적중이 나왔고, 나머지는 뭐 1, 3착, 2, 3착 역시나 또 나왔고요. 자, 뭐 이런 거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죠. 자, 이제 일요 경마. 금요 경마는 그래도 상한가도 좀 때리면서 배당도 좀 잡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쓰레기 배당만 잡았습니다. 아무튼 자, 빨리 있고요. 자, 일요일 경마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467텐, 부산은 156. 그 중에 과천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좀 서둘러서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 꼭 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27일 일요 경마 첫 번째 과천 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2세 루키 게임이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인데,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한 1번 마 유쾌한 사랑이 직전 경주에 외곽을 좀 돌았어요.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최범현 기수가 타고 조금 외곽으로 주행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들어왔어요. 요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뭐 1번 게이트가 뭐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나 모래막과 안에서 갇히면 또 이상한 그림도 나올 것 같고. 자, 여기 1번 마 유쾌한 사랑, 뭐 1번 게이트 딱 뽑아들고 지금 인기 대가리, 이빨 자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1번 마 유쾌한 사랑을 때려잡을 한 놈, 분명히 있고, 이 유쾌한 사랑에다가 일단 주력으로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아나짜리에 붙여갖고 중배당 한 방을 때릴지,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고요. 아무튼 달러박스의 유쾌한 사랑, 요거 유쾌한 사랑이 대가리가 팔려도 아마 현장 가면은 배당판이 좀 붕 떠 있을 겁니다. 유쾌한 사랑도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직전 경주 아쉬운 모습 보였던 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승 기수까지 교체를 딱 해놓고 승부 예정하는 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달러 박스에 붙여갖고 고놈에다가 중배당 완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1번 유쾌한 사랑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지만, 자, 요놈을 거꾸로 갈한 놈. 분명히 조철 눈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번,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유쾌한 사랑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오늘 2, 4, 6, 7, 10인데, 4경주, 7경주, 10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이번 경주도 역시,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는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6번 마, 보스 베이비, 김효정 기수. 아까 이경주에도 김효정 기수가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유쾌한 사랑이죠. 요거 대가리 팔리는 6번 마, 보스 베이비도 김효정 기수인데요. 김효정 기수가 또욕좀 먹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6번 마, 보스 베이비. 제가 요 위에다가 풀어줘도 할 말이 없다. 뭐 최근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승 기수도 좀 바뀌었고요. 이마필은 힘으로 꾸역꾸역,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문성혁 기수가 이빠이 이빠이 갖다 들이댔습니다. 뭐 선취입전기 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놈을 대가리로 가기에는 조금 찌부둥하고. 자, 이 6번 마 보스 베이비, 이놈을 이기러 갈 놈. 자, 6번 마 보스 베이비가 역시나 현장에서 배당판을 잡고 있는데, 풀어줘도 할 말이 없다.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여러분들께 요번 4경주 메인 승부예요. 4경주 메인 승부에서 한 마리 여러분들께 추천말을 드리면, 자, 이 7번마 나올킹입니다. 7번마 나올킹이라는 마필이 문성혁 기수가 인기 대가리, 김효정이 탄 마필을 포기하고 나올킹에 올라탔습니다. 자, 53족 김동철 마방, 나올킹. 출주 공백이 있습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그런 병력이 아니고, 그냥 쉬는 차원에서 휴양을 간것 같아요. 재검도 잘 받았고, 선행력도 있고, 손님력도 있고, 직전 이 5월달 경주에는 수입으로 올라왔죠, 박으론 기수가. 그런데 재검받는 모습이 앞선 스피드가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재검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일단 대가리 팔리는 6번마 보스베이비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관심권으로 드리는 마필은 7번마 나올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나올킹에 붙여서 한 구라도 때려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다음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육경주 세 번째 승부처.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역시나 이번 경주 역시도 또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육군 중위권 편성인데요. 자, 일단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6번말 라노마네. 대끼리가 라운 포레스트죠, 3번. 6번, 3번. 대끼리가 팔리고 있는데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놨죠. 라운 포레스트하고 라로마네하고 두 마리가 대끼리가 맞냐. X표 해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두 마리의 대끼리를 깨러갈 놈이 한 마리가 또 있는데, 자, 이 라운 포레스트. 뭐,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아니면 2위죠. 뭐, 라운 시리즈라서 그런지. 하지만 이 라운은 부마가 한센이에요. 한센이기 때문에 그 라운 시리즈하고는 좀 다른 혈통이고. 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초반이 좀 굼띕니다. 초반이 좀 굼띠고, 발주가 좀, 시원하게 나오질 못해요. 항상 한 박자, 반 박자 늦게 나오는데. 거기에 6번마 라로만에 최근 두번 경주 모두 잘 타고 졌습니다. 3착, 3착. 5군에 올라와서 두번 모두 3착인데요. 박병윤 기수 인기 대가리입니다. 뭔가 믿음직스럽질 않죠. 박병윤 기수는 배당이 나올 때는 좀 쳐다봐도 인기 대가리 팔릴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자, 6번마 라로마네의 박병윤 기수 54조고요. 다음에 라온 포레스트 1조. 자, 멀로 기수인데. 자, 이두 마필 모두 한 가지씩 단점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발주가 한 박자, 반 박자 꼭 늦게 나와서 3번 게이트에서 고로시 당할 위험이 좀 있고, 6번마 라로만에는 최근 승군에서 두번 경주 모두 3착, 3착 뭔가 한타 부족한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자, 특히 박병윤이가 인기 1위입니다. 박병윤이가 인기 1위. 별로 돈 되고 싶은 마음 없죠. 만약에 이 박병윤 기수가 배당이 좀 나오는 마필에 타면은 메리트가 있죠. 그만큼 배당이 나오니까. 하지만 인기 대가리에 올라간 그것도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에 올라간 박병윤 기수의 인기 1위. 별로 달갑지 않다. 자, 요두 놈을 또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는 과연 어떤 놈이냐? 아, 조철이 하나 또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조철의 달라박스.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또 때리러 갑니다. 예측권 10장. A급 승부. 요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기가 막힌 놈 하나, 또 대가리를 놓고, 뭐 구멍수도 별로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전에 좀센 놈만 나가지고, 약간 부족했던 그 마필이 편성도 약해졌고, 조건도 좋아졌고 했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로 결정이 됐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글 하시자고요. 6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랜만에 오늘 일요경마 찍어먹기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1번 한강의 기상입니다. 한강의 기상.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앞에 가서는 분명히 앞선 전개를 하면서 대가리를 두번다 쳤는데 이 마필의 하나 단점은 게이트가 탕 열리면 탕하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한 박자 탁 뭐라 그래요 스마스쿠까지는 아니고 반박자 주춤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뭐 최근 두번 연승을 하면서 박태종 기수가 두 번을 우승을 했는데, 자, 선행마 말머리에 일가견이 있는, 자, 2역 기수로 앉혀놨습니다. 무조건 때리라는 얘기죠. 자, 1번 마 한강의 비상, 의지도 만땅이고, 1번 마 한강의 기상을 대가리로, 나머지 마 필에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야, 요거, 최저배당이 뭡니까? 이 10번 마 마바위입니다. 마바위. 직전 경주에 별로 센 편성이 아니죠. 거기서 박현우 기수가 앞선 전개 선행 전개를 막히게 했습니다. 전개가 잘 풀렸다는 얘기죠. 선행을 가고도 결국은 따였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코스도 외곽으로 밀려 있고, 이두번 경주 모습이 계속 쥐어짰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마필이 바로 10번 마 마바위인데, 물론 기승지수는 좀더 나아졌지만, 자, 1번 한강의 비상에 10번 마 마바위, 이쪽에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찍어먹기 승부로 가는데요. 자, 한강의 기상은 앵간하무 왔다. 한강의 기상은 앵간하무 왔는데, 자, 후차권에서, 자, 이 마바위가 댁들이가 팔입니다. 마바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근 두번 경주 쥐어짰다 그랬죠? 쥐어짰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 1번, 10번에 댁끼리 배당은 피하고 싶다. 1번, 10번에 댁끼리 배당은 피하고 싶다. 현장에서 엔간하면 꺾고 갈 예정이고요.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1번 마 한강의 유상을 놓고 아나짜리에다 한 방, 아나짜리에다 한 방, 완짱으로 시원하게 때려 조집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한 열몇 배 되는 거, 우리 부산 메인, 삼상승 130회까지 잡았죠. 2번, 6번 때려가지고. 자, 요번 경주도 그런 경주 비슷할 것 같아요. 예측권 20장. 1번 마, 한강의 기상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완짱으로 때려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상한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오늘 과천 마지막 10경주인데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인데요. 혼합 4군 편성 중에서 최고로 약한 편성이 아닌가, 똥말들 편성입니다. 오죽하면 이 3번 마 빅야크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빅야크. 6월달, 7월달, 8월달에 빅야크가 컨디션이 바짝 올라왔고, 이거 옥성이가 탈때 제가 한 박자 빠르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때는 못 들어오고 김기배가 타가지고 배당을 내고 들어옵니다. 두번 모두. 참 환장하죠. 자, 아무튼 이런 마필은 또 사대도 안 맞는 거고, 이게 선행도 아니고 취입도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오는데 발 빠른 마필이 없어가지고, 뭐 바로 옆에 4번 벼락이라든지 이런 마필들밖에 없어서 얘가 또 선행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마 빅야크. 하지만 우리 메인 승부의 재물이 될, 메인 승부의 재물이 될 그놈은 아니다. 자, 지금 경주거리가 몇 메터입니까? 경주거리가 1800미터입니다. 장거리예요. 자, 이
3번마 빅야크 인기 1위짜리 3번마 빅야크가 들어오려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선행이 만만치 않죠. 선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3번마 빅야크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자, 앞에 가는 놈들이 자동방으로 다 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선취입 전개를 할, 따라오다가 한칼쓸 조철의 달라박스. 분명히 현장에서, 자, 요거, 요 정도 빅야크.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다. 라고 판단이 내려왔고,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십경주, 오늘 마지막 과천 십경주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무튼 예치권 20장, 벤츠한데, 십경주 멋지게 마무리하고 승부처 끝낼 테니까요. 십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경마죠.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가 1경주, 5경주, 6경주라 그랬습니다. 1경주, 5경주, 6경주. 그중에서 5경주와 6경주, 5경주와 6경주. 자, 요두개 경주가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승부처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도 제가 오리지널 단통, 오늘 뭐 복승식은 한두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두 배짜리라도 단통으로 자신 있게 보이면 승부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조철의 팬 중에 어떤 분이, 야, 이 자식아, 무슨 두 배짜리를 A급 승부로 보내냐. 아무리 단통이라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예상 각하고 맞지를 않는 겁니다. 얼른 다른 분 찾아가셔야 돼요. 세 배짜리가 됐건, 두 배짜리가 됐건, 단통으로 뒤져서 먹는 거는 분명히 승부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조철이기 때문에 실전 배팅을 하는 입장으로 실전 배팅을 하는 예상가들은 절대 그런 거 접배당이라고 무시하지 않죠. 찍어 먹기 단통이라도 얼마나 좋냐. 그죠? 자, 오늘 부산 1경주도 바로 어제 제주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하고 똑같습니다. 뭐, 배당이 현장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바람이 불지, 어쩔지. 자,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부산 5경주요. 이게, 아, 부산 1경주죠? 부산 1경주. 이게 왜 5경주가 나왔나? 부산 1경주가 지워졌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까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지웠나 봅니다. 자, 부산 1경주에 보면은 일단 대가리는 이 7번마 창창대로입니다. 창창대로. 이마필 역시도 뭐 똥말임에는 분명한 똥말이죠. 뭐 전적은 아직 2회밖에 없지만 4차, 5차 뭐 그래도 상대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전력을 갖고 있다. 직전 경주에는 대길이까지 바람이 불었죠. 자, 서승운으로 갈아놨습니다. 7번마 창창대로. 더 이상의 편성은 없다. 요번 경주보다 약한 편성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7번마 창창대로는 대가리고 창창대로에 붙여가지고 오리지널 단통 다치는 거 없는 두놈 땡땡 짭짤한 배당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아마 요거는 뭐잘 나오면은 짭짤한 준배당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을 노리기 때문에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박 4일을 뛰어도 두 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온다. 돈만 찾으러 가면 되겠다. 자, 오리지널 단통. 부산 일경주 쌍복 삼복 삼상까지 한번 싹쓸이해서 기분 좋게 짭짭하시자고요. 자, 부산 일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부산 5경주, 부산 6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먼저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혼합 3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믿을 만한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주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또싹 잡아 꺾고, 한 구라 좀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요. 이 밀리언뱅크, 이거 조창위가 전에 예전에 탈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밀리언뱅크. 이제 다실바 손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요배통기로 열사병도 있었고 여름에 요배통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푹 쉬고 재검 받고 데뷔전 곧바로 때려버렸습니다. 2번마 밀리언뱅크 역시 포인마답게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은정마주님 마필인데요. 자, 2번마 밀리언뱅크는 웬만하면 왔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최저배당 갈수 있는 게 제주도지사배에 나갔던 5번마 뭐 그레이트국 같은 거 밀리언뱅크가 팔리면서 요런 게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이런 말들 말고 2번마 밀리언뱅크를 대가리로 놓고요. 2번 밀리언뱅크를 대가리로 놓고 딱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쏩니다. 요런 거 찍어 먹기에 상한가 한방 치는 거는 적어도 대가리 놓고 한 5배에서 10배 사이 나온다. 요런 거 완통으로 완장으로 찍어 먹으면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오죠. 배당이 조금 더 나와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나오는 거 완장이면 거의 그날 상황이 나는 거고요. 한 50배 이상을 제대로 주력 한 방으로 잡아먹으면 이것도 상황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50배, 20배, 30배, 뭐 3군형, 4군형으로 이렇게 맞히는 그런 거 하고 주력 한 방으로 맞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뭐 조절이 자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끔가다 조절의 완장, 한방 맞거니 멋진 게 하나씩 갖다 꽂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런 경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각설하고 5경주는요. 2번마 밀리언뱅크. 2번마 밀리언뱅크를 쌍복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찍어 먹기 들어가는 부산 첫 번째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 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혼합 2000m로 열리는 경남
도지사배 2000m 그레이드 3고요. 특히 요번 경주는 3세 이상 안말들의 경주입니다. 자, 그두 가지 변수가 있죠. 첫 번째는 2000m를 안 뛰어본 놈들이 대부분이다. 거의. 제가 볼 때는 2000m 뛰어본 애가 보자. 15번 막 퀸스투어. 그죠? 그 다음에 최시대 6번 막 골든파워. 그 다음에 3번 라운더 퍼스트. 이 정도 말고는 2000m를 뛰어본 애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2000m를 안 뛰어봤어도 그만큼 잠재력이 풍부하면 때리고 나올 것이고요. 자, 이 6경주를 오랜만에 또 대상경주를 조철이 승부처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2000m를 뛰면 얘는 어떤 전개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건가?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조판을 이리 짜고 저리 짜고 해가지고 결론에 딱 도달했다. 결론은 뭐냐? 자, 3번 마 라온 퍼스트는 인정해야죠. 이거 만약에 부러지면 못 맞히는 거죠. 그죠? 이거 부러지면 못 맞히는 거고. 최범현이가 이거는 라운 시리즈 중에서는 이 라운더 스퍼트 애지중지하죠. 이 마필은 유리한 게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된다는 겁니다. 2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잘 나오면 선행으로 지져나가도 되고, 자, 이 외곽에 12번 마, 16번 마 위시미가 있죠. 이게 지금 커갖고 안 보이네요. 16마리 돼서. 자, 이 위시미라는 마필이 총알이죠, 총알. 뭐, 대상경주를 얘도, 제주도지사배, 뭐, 싱가포르 트로피,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지난 경주, 직전 경주에는 라운더 스퍼트가 얘한테 졌죠. 결국은.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텼고, 그전 경주에는 라운더 스퍼트가 이겼고, 그죠? 뭐,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16번 마 위시미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이 12번 마, 16번 마 위시미 아마 라운더 스퍼트하고 얘하고 몇 배나 나올까요? 만약에, 야, 내가 볼 때는 16번 위시미가 앞방 까고, 3번 라운더 스퍼트가 바로 따라 붙고,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14번이 일단 가장 빠르다는 경주 전개가 나오죠. 뭐, 3번도 역시 순발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뭐 조금 푸닥거릴 마필이지만 4번 마 버닝 파티라는 마필도 있고 보면은 14번 마아 14번 마가 캄스트롱이구나 캄스트롱 요거는 16번이죠 아까 안토니오의 위시미
그 다음에 14번 막 함스트롱이 이렇게 외곽에서 붙어요. 자, 3번은 안에서 쪼고 나가겠죠. 거기에 6번만 골든 파워도 건너편 직선주로 증가하면 슬금슬금 따라 붙을 겁니다, 얘가. 자, 이런 전개가 나오는 그런 경주인데, 3번은 대가리로 믿는데, 결국은 직선에서 힘싸움을 하면, 뭐, 일단 4번은 꼬랑지 내릴 거고, 말릴 거고. 자, 14번, 16번, 6번. 자, 이런 애들이 후차권을 다툴 텐데, 문제는 얘가 최저배당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꺾는다면은 나머지 마필들 가지고 재밌게 추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지면은요, 라운더 스퍼트는 인정을 하는데 위시민은 불안하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라운더 스퍼트의 대길이가 아닌 아나짜리에다가, 뭐큰 배당은 아니겠죠, 어차피 얘가 대가리가 팔리니까. 하지만 찍어먹기 완장으로 짭짤한 중배당 한방 갖다 조지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마지막 부산 육경주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1회 경마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1회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요, 과천이 2, 4, 6, 7, 10, 부산이 1, 5,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영상 끝나면 바로 조철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아침에 1경주 다 돼서 급하게 막 입금했다고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좀 그러지 말고요, 조금만 일찍, 아침에 하실 거면은 적어도 한 9시 정도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게 아침에 좀 귀찮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이른 시간,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해놓고 그냥 문자만 남겨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어느 순간 찾아가지고 다 연락이 가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27일 일요 경마 부산 진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